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리입니다. 이번에는 언리얼 엔진에서 디스트럭터블 메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배경 오브젝트를 상호작용하여 파괴하는 기능은 게임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기능이지만 플레이어들에게 이 게임 속의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체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파괴 가능한 오브젝트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은 오브젝트를 모델링할 때 온전한 오브젝트 모델 하나와 부서져서 잘게 쪼개진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사용할 때는 온전한 오브젝트를 배치해두었다가 상호작용이 발생하면 잘게 쪼개진 오브젝트로 바꿔치기해서 각각의 조각들에게 물리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작업자의 역량에 따라서 부서지는 물체의 재질을 고려하여 더 자연스럽게 쪼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자들은 이렇게 3D 모델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쪼개지 않고 프로그래밍으로 자동으로 쪼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온전한 메시를 자동으로 쪼개주는 언리얼 엔진 4의 디스트럭터블 메시입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초기 버전의 언리얼 엔진에서는 프로젝트가 생성될 때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최근 버전에서는 비활성화된 상태로 새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럭터블 메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플러그인을 활성화시켜줘야 합니다. 그럼 이 플러그인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언리얼 엔진의 상단 메뉴바에서 편집, 플러그인 항목을 선택해서 플러그인 창을 열어줍니다. 플러그인 창이 열리고 나서 검색창에 Apex를 입력하면 Apex Destruction 플러그인이 검색됩니다. 활성화됨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아래쪽에서 지금 재시작 버튼을 누르면 언리얼 엔진이 재시작되면서 플러그인이 활성화됩니다. 플러그인이 활성화되었으면 Destructable Mesh를 만들어봅시다. 콘텐츠 브라우저 패널에서 Destructable Mesh를 생성할 Static Mesh를 찾아서 우클릭한 뒤 Destructable Mesh 생성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스태틱 메시의 디스트럭터블 메시가 생성되고 생성된 디스트럭터블 메시를 편집할 수 있는 에디터 창이 열립니다. 열린 에디터 창에서 프랙처 메시 버튼을 누르면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스태틱 메시를 쪼개서 파편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폭발량 슬라이드를 조절하면 쪼개진 조각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스태틱 메시가 어떻게 쪼개졌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 우측에 있는 디스트럭터블 세팅 패널과 프랙처 세팅 패널을 통해서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랙처 세팅의 셀 사이트 카운트 값을 수정하면 메시가 쪼개지는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스트럭터블 메시가 게임 내에서 부서지는 모습을 확인해봅시다. 디스트럭터블 세팅 패널에서 Enable Impact Damage를 True로 세팅하고 저장한 뒤 디스트럭터블 메시 에디터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생성된 디스트럭터블 메시를 레벨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캐릭터를 움직여서 배치된 디스트럭터블 메시에 부딪혀보면 오브젝트가 산산조각 나면서 부서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브젝트 파괴를 위해서 3D 모델을 자동으로 쪼개주는 언리얼 엔진의 디스트럭터블 메시 플러그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